여보세요? 주말에 때 뭐해? 나 그냥 뒹굴거리고 있었지. 영화 보러 갈래? 보고 싶은데. 그래? 그럼 이따 보자. 뭐가 보고 싶은 건데? 영화야, 나야. 아침은 안 와야겠다. 왜? 왜 안 먹어? 지금 케이크 다 너 볼 안에 있잖아. 응? 내가 다 먹었네. 야, 하나 더 시킬까? 아니 아니. 근데 정은아, 우리가 안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왜? 우리가 한 달 동안 총 6번 만났잖아. 근데 어쩌지? 매번 볼 때마다 너가 더 좋아져. 이렇게 볼 터지게 먹고 있는 모습도. 그래서 말인데, 더 좋아질 다음 만남에는 친구 말고 여자친구로 볼 수 있을까? 나 진짜 심장이 너무 뛰어서 내 태기한테 그 소리가 막 들릴까 봐 너무 좋아져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마음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랑 함께라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겠구나 생각했죠. 막 예전에는 귀여워 이랬던 사람이니까. 하지 마. 나 살쪘단 말이야. 뭐가 어때? 귀엽기만 하고만. 치, 거짓말. 진짠데. 말랑말랑하니 마시멜로우 같아. 하지 말라고. 이런데 내 건데. 아닌데 내 건데. 네가 내 거니까 네 살도 내 거야. 참. 그래? 그럼 평생 네 거해라. 말 나온 김에 아주 내 거라고 써놔야겠어. 나 생일 선물. 이거. 전에 갖고 싶어 했잖아. 나 벌써 이거 있잖아. 샀어? 언제? 지난번에 샀다고 말했는데. 아, 그랬나? 미안. 아니야. 뭐 매장 가서 다른 걸로 교환하면 되지 뭐. 그럼 내가 다시 교환해 올게. 근데 우리 초키일까? 오케이. 생크림이네. 나 생크림 케이크 먹고 체한 적 있어서 그 뒤로 안 먹잖아. 알지. 근데 늦게 갔더니 이거밖에 안 팔더라고. 미안, 늦었지?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리 찾아도 생크림밖에 안 팔더라고. 다섯 군데 돌아다녀서 겨우 이거 샀어. 아, 그냥 오지. 나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 안 먹어도 되는데. 에이, 어떻게 그래. 우리 장원이가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인데. 매년 돌아오는 생일인데 이번만 좀 넘어가자. 응?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건 지금의 태기가 아니라 과거의 태기였구나.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그냥 나 혼자만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구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랑이 그윽하게 숙성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더럽게 썩고 있었던 건지.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